제가 아주 들어보니까 한국에도 열대 과일이 어디서 농사하는 거를 들었거든? 저도 들었어. 어? 누구한테 특히... 들었어? 삐한테 들었어요. 들었구만. 네. 유리 씨. 네. 유리야. 네. 유리 씨. 뭐예요? 뭘 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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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니 여기 어딘가 열대가 있는데 그런데 한번 찾아볼까? 찾아봐요. 빨리 가요. 어딘가? Let's go.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기가 반갑습니다. 엄청 신기한 곳들이 많은데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아 여기는 이제 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장이에요. 과일 있으세요? 과일은 주로 여기 있는 게 커피, 그다음에 구아바. 구아바가 있다고요? 네, 구아바 있어요. 구아바가 한국에서 나요? 구아바 먹어본 적 있어? 있어, 아, 주스는 있어. 아, 근데 지금도 한국에서 다 재배된단 말이에요? 예, 한국에서 이제 노지에서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와. 또 어떤 건가요? 뭐 우리가 일단 한번 보러 가보시는 게 제일 낫겠죠? 네네, 예, 한번 가보시죠. 어디예요? 야, 이게 무슨 열대 과일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여기에 나와요? 아까 오시다가 봤을 때 와, 이게 구아바인데 네네. 주스밖에 못 모셨다 했잖아요. 네네. 제가 딱 갖고 왔어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이게 그대로 먹어요? 네, 지금 다 닦은 거니까 그냥 드셔도 돼요. 여기 농약을 안 하니까. 먹고 싶은데 구아바 맛있지? 이게 유자 깨물었을 때랑 똑같은 맛이 나요. 그렇습니까? 유자 이렇게 먹어. 나 한국에서 구아바 먹을 줄이야 이거. 유자 같은 맛이 나요. 맛있다. 아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이게 바로 구아바잖아요. 안에 살짝 조그만 씨가 있잖아. 있어요. 원래 씨 피는 거예요 그게. 예 아. 맞습니다. 와 엄마는 한국에서 구아바 찾았다. 난 인생 처음으로 구아바 먹었어. 이거. 나도 먹어. 대박이에요. 와, 근데 진짜 맛있네 이거. 예예. 예. 야. 아 이치로 한번 와보세요. 네네. 엄청. 예 안녕하세요.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바나나 아니에요? 맞아요 바나나입니다. 와. 아 저쪽도 바나나가. 바나나다. 아, 예, 맞아요. 와 이건 너무 귀엽다 파파야. 파파야. 럭키 씨는 잘 아실 텐데. 저는 파파야 엄청 많이 그렇죠. 먹었죠. 파파야가 예. 뭐 노랗게 되면은 저희 엄마가 아침에 평소로 먹으면은 장 트러블 있는 분들한테 엄청 좋다고 하시더라고 아우. 파파야가. 파파야 요거 하나 따갖고 네네.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너무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어떤 거 딸까요? 네 와 졌다. 네. 크다 이거. 요거 하나 따겠습니다. 예. 예. 바로 따서 먹는 거라 맛있을 거예요. 네. 야. 수박같이 생겼다. 완전히 프레쉬한 거네. 그러니까. 아이, 어이. 사장님 또 한 분이 또 계시네요? 사모님. 네, 아내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저는 개인적으로 열대 과일 한국에서 진짜 나무에서 자란 걸 처음 봤거든요. 네. 뭐 요리 같은 것도 해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동남아에 가면 송땀. 송땀. 좋아요. 네, 그걸 약간 퓨전식이에요. 거기보다 향신료가 약하니까. 그래서 그 송땀을 만들어서 단미빵을 먹어볼까요? 우와! 직접 해보셔야 되는데. 네. 네. 락키 씨가. 아, 진짜예요? 네. 할까요? 제가 하고 싶은데 유리 씨도 해보고 싶대요. 아, 그래요? 네, 오세요. 제가,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게 무 아니에요? 무 같이 생겼어. 파파야. 그린 파파야. 지금 이거를 그 체크를 할 건데 이거 좀 힘있게 하셔야 돼요. 테를 미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게 보기엔 그렇잖아요. 이게 다 떨어져요. 이렇게. 우와. 좀 세게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냥 제가 좀 빨리 할게요. 아, 네. 도와주지 않는 게 도와주는 것이다. 아, 지금 머릿속에
강산의 형님의 라구요 노래가 막 트고 있어요. 고향 사탕수수면 사탕수수가 필요하시면 저희 인도에서는 이렇게도 먹고 뭐 이거 진짜 맛있는 나중에 약간 레몬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레몬 짜서 먹어요. 그러면 또 상큼하면서 달달한 맛이 또 되게 좋은 총합이에요. 와 행복하다. 빠빠야. 아 오늘은 진짜 잠이 푹 잘 것 같아요. 한국 사람한테 말하자면은. 해외 여행 갔었어요. 오랫동안 살다가 딱 김치찌개 먹고 한국 하얀 밥 먹고 집에 가면은 잠이 얼마나 잘 올까요? 맞습니다. 약간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고향의 맛이에요. 네. 사장님 뭐 만들고 있어요? 예? 짜이를 한번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짜이요? 어? 예. 어? 이거 뭐예요? 카드멈. 오, 맞습니다. 아, 그 향신료 중에 되게 중요한 건데 안에 검정색 시계가 있고 공룡증 있다 하면은 그거를 마시면 되게 좋아요. 아. 너무 행복해요. 이 양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인도 사람은 당연히 그거 맨날 먹는 건데 안에. 아, 그걸 왜 집어넣어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한테는 김치, 젓갈 이런 거 물어보셔야 제가 할 수가 있는데 저런 거 물어보시는 게 당연히 맞춰야죠. 예, 맞습니다. 아, 잘 마시게 되셨네요. 마셔보세요. 화이팅. 깜빡. 고향시에 와서 고향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 냄새가 좋아요. 오, 진짜 괜찮으세요? 맛있다. 인도 맛이? 사실 사장님이 안 그리고 나한테 이거 그냥 주셨으면은 저 우리 셰프님 그린 줄 알았어요. 아. 정말 1도 차이 없어요. 그 인도 사람 그리고는 똑같아요. 이게 먹고 바로 자면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열대 과일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다 재배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하면서 뭐 어려운 점이나 뭐 좀 이게 좀 힘들었다 이런 거 있었어요. 너무 많죠. 왜냐하면 사실은 너무 너무 힘든 게 열대 작물이에요.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은 데다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걸 가지고 내가 음식, 음료를 만들려고 할 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현지를 일부러 견학을 가기도 하지만 언어라는 장벽 때문에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근데 이거 시작할 때 뭐 소비자 시장 반응이라든지 뭐 그런 면에서는 어땠었어요?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과일이기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가 사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아, 오히려. 네,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 되게 어려웠어요. 아, 인도 사람들이 알았으면은 품절 바로 다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줄을 쓴데.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외국 친구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제가 판매하러 안 가도 돼요. 아. 여기서 생산하는 거에 관한 85%는 다 그분들이 소화를 해줘요. 어떤 과일을 만들 때 제일 어려워요? 일단은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중에 개욱이라는 작물이에요. 주로 동남아 쪽에서 많이 재배하는 건데 얘가 성별이 달라져요. 예, 이게 환경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년째 도전하고 있는데 계속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지금 만든 쌀밥을 드시고 싶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못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뭐, 꼭 진짜 뭐 언젠가 잘 나올 것 같아요. 만약 이제 하면서도 이게 또 전문성 있게 그렇죠. 또 계속 생기시니까. 사장님 덕분에
정말 고양시에 와서 저희 고양이랑 훨씬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아, 예. 저도 저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를 많이 먹고 갔어요. 이제 뭐 두 개 먹었어. 앞으로 하고 싶은 거나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사회적 농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농업은 뭐냐면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즉 지적장애는 아닌데 IQ가 일반인들보다 조금 낮은 친구들이 살고 있어요. 네네네. 그 친구들이 농업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런 형태들이 앞으로도 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이 농업이 좀 계속 갈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장님 멋있어요. 아, 너무 진짜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